라면 먹을 사람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제품은 팔도에서 나온 탄탄면 제품입니다. 자, 4개 플러스 하나에서 무료 증정해도 5,000원 정도 되는 제품이고요. 땅콩 고추기름 소스로 만든 중국 사천의 대표적인 면 요리, 사천 지방이 좀 매운 요리 만들어내고요. 팔도 탄탄면, 진한 육수와 고소하고 매콤한 정통 중화면 요리 제품이고요. 이연복 셰프가 모델로 나와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이 탄탄면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탄탄하다고 해서 왠지 좀 탄탄한 면?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중국말로 그 짊어지다라는 뜻이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무슨 뭐 메밀로 팔듯이 이 면을 뒤에다가 짐통에다 메고 다니면서 팔던 면 요리를 탄탄면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뭐 다양하게 뭐 나오는 것 같은데, 자, 139g에 550kcal 되어 있고요. 땅콩 스프 중에 땅콩이 10% 정도 들어가 있고 고추기름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요즘 팔도가 아주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기존 제품과 조리법이 다른데 액상 스프와 건더기 스프를 먼저 끓여주시는데 500ml 넣고 끓여주시고요. 4분간 끓여주신 다음에 향미유를 넣고 저어주시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써 있구나. 괜히 찾아봤네.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뭐 재료야 그렇다고 치고요. 영양성분 봅시다. 당류 4g에 단백질, 지방 좀 많고요. 포화지방도 좀 많은 편이고 나트륨도 많은 편인데 뭐 보통 라면이랑 비슷비슷한 정도 되겠지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면발은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뭐 그냥 일반적인 신라면 같은 그런 느낌인데, 자, 한번 또 먹을까요? 생라면도 먹을만하네요. 생라면도 먹을만하고요. 자, 탄탄면 액상 스프 들어가 있고 건더기 스프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자, 이렇게 액상 향미유 들어가 있는데 이건 그렇게 좀 이렇게 돼 있어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, 자, 건더기 스프만 살짝 보죠. 뭐 건더기 스프만, 자, 좀 일반적인 뭐 라면이랑 비슷한데, 자,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끓여 갖고 왔는데요. 자, 향부터 맡아봅시다. 뭐 그냥 일본 뭐 짬뽕 라면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. 자, 향미유 넣기 전에, 자, 국물 좀 약간 좀 진한 듯한 느낌인데 약간 뭐 치즈가 들어간 듯한 느낌. 국물은 뭐 그냥 얼큰하면서도 약간 걸쭉한 느낌이 들고요. 자, 향미유 먹기 전에 저기 면도 한번 먹어봅시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더기도 좀 많아 보이는 느낌이 되기도 하네요. 자, 아무튼 뭐 양 그대로 맞춰서 끓여왔는데 면발은 좀 뭐라 그럴까? 약간 좀 신라면 같은 느낌? 네. 그런 면발인데 조금 더 탄탄면이라고 써서 이제 조금 더 쫄깃한 듯한 느낌 들기도 하네요. 맛은 괜찮은 편이고요. 자, 이걸 이제 넣어봐야 정확하게, 자, 이 제품에서 원하는 맛이 나겠죠. 자, 여기다가 기름까지, 자, 넣었어. 비벼서 먹어봅시다. 국물 맛이 어떻게 또 변할까요? 자, 향미유. 자, 뭐 취향 따라 향미유 또 안 넣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취향 따라 하는 건데 아무래도 뭐 고 신경 써서 한 거니까요. 자, 먹어봅시다. 기름기 둥둥 많이 떠 다니고요. 오, 국물이 이 뭐 남은 거 좀 먹어봐야겠다. 그거구나. 약간 좀 저기 향미유 쪽에 땅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향미유 쪽에 땅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고소한 맛이 갑자기 확 나는 게, 야, 저거 조금 넣었는데 맛이 완전히 달라지네. 자, 그렇게 되어 있고요. 면발도 좀 잘 섞어서, 자, 고소한 느낌에 약간 제가 그 콩국수 좋아하잖아요. 고소해서 콩국수 좋아하는데 좀 콩국수를 맵게 끓인 듯한 느낌. 면발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신라면 같은 느낌인데 탱탱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흐물흐물한 것 같기도 하고, 예, 팔도께 별로 그 컵라면 같은 경우는 사발면이나 컵라면 같은 거 마음에 안 드는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 그 이연복 슈퍼 해가지고 CG들을 뭐 불짬뽕도 괜찮고 부대찌개도 괜찮고 꽤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농심하고 오뚜기 쪽 그런 쪽만 많이 찾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하시면 드셔보시면 꽤 독특한 맛이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땅콩 국물 맛이 상당히 독특한데, 자, 하여튼 기회 되시면 한번
맛있게 드셔보시고요. 신제품 나왔는데 이마트 갔더니 이것도 좀 구석에 박혀 있더라고요. 안쪽에서 신제품 나왔는데. 근데 요즘 팔도라면 꽤 마음에 드는 편인 것 같은데, 팔도라면 뭐 불짬뽕이나 부대찌개 등등 좋아하셨던 분이시라면 한번 드셔보시면 맛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국물 좀 면을 많이 먹어서 좀 신라면 같아. 자,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